맞아. 스피디하게 가볼게요. 허그 테스트. 내 안에 숨어있는 허그 성향 지수 검사. 허그 테스트. 네, 해보겠습니다. 허그 테스트. 나 허그는 아닌데 굉장히 청량한 편이라 안 속아요. 이런 거 기준이야. 이게 여러분 서버가 터진 걸지도 몰라요. 우와, 이렇게 많은 수준이. 우와, 아, 해보겠습니다. 지금 나와 외국인 약속에 대해 계약서를 남긴다고 하면 유난스럽다고 생각한다. 약간 그렇다. 공감도 못한 게 아니라면 다른 사람 못하게 잘 들어준다. 돈 뜯는 것도 아닌데요. 뭐, 네, 매우 그렇다. 네, 돈 뜯는 거 아니면 끊을 수 있죠? 어떤 사람이 약속을 어기는 경우에는 그만의 사정이 있다고 생각한다. 뭐, 그렇죠. 나와 다른 의견이 있어도 바로 반박하지 않는다. 매우 그렇다. 그것이 사회생활인 것 같은데 다음에 사겠다고 말하고 매번 얻어먹는 친구가 이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. 아, 가정의 이익권이 생각하고 이번에도 그냥 내가 산다. 다음에 꼭 사라고 이야기하고 사준다. 이 정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가? 정확히 언제 살 건지 말로 약속을 받아놓는다고요? 이렇게까지 못하죠. 1번 그냥 이번에 사주고 에이, 다음에 안 봐요.